소의 동포들아 2천만 명. 국내에서도 분열상이 나타난다. 일부 건대화론자들에 의해 자주적인 건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려는 기대까지 받았던 울산 장려운동. 그러나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란 비난을 받게 되면서 급속히 세력이 위축됐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국내 자본가도 외래 자본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기존 회사 외에 새로운 공장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많은 지식인들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꿈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는 계기가 된다.